나트로한님 고맙습니다. 대도님 방송으로 태교 중인데 오늘 아들 판정을 받았어요. 대도님처럼 순수하게 컸으면 좋겠네요. 아, 축하드립니다. 야, 저제 방송으로 태교 좋은 선택이시죠. 저 역시 욕설없고, 네, 깔끔하고 매너 있고 젠틀한 이런 방송. 네, 일단 오늘 항아리 게임도 꼭 보십시오. 아, 야야야야야야! 항아리 게임 할 때는 잠시 쉬다가 오세요. 아니, 항아리 게임 할 때는 좀 쉬다 오세요. 저분 아드님의 태교를 위해서 동심으로 약간 돌아가서 뭘좀 불러드려야 되나? 뭘좀 불러드려야 되나? 뭘좀 불러드려야 되나? 또 이런 음악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저희 이런 노래들 듣고. 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삼촌은 어떻게 기다려?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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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흔들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oh,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면 면치 않을게 야, 좋습니다. 야, 또 우리 태교를 위해서. 아,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또 이제 아들 판정을 받으셨다고. 네, 그래서 이제 태교를 위해서 그 아이가 이제 또 가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또 해드렸습니다. 따라 부를 수 있는 내가 신기하네요. 이거 심지어 이거 가사도 안 나왔어. 이거 멜론에서 가사도 안 나오더라. 이브리딘보다 무서웠어요. 아, 마지막 하트가 인상 깊어요. 아, 그렇구나.